어, 달 봐요, 달. 나는 달이 너무 좋아. 오늘이 가면 저게 그럼 금은 상현달인가? 하현달일까? 동그래요? 아니야, 한쪽이 찌그러졌지. 그러면 조금이네, 아이고. 조금. 동물 한번 자, 구경하고. 달 구경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을 모레 완전 보름이잖아? 그렇죠, 그 이제. 보름도 음력으로 하던가? 음력으로 하죠. 그렇죠? 예. 어. 보름이 되면 달이 들어오네요. 와, 그래도 허탕 안 쳤네, 달 보니까. 자, 오늘은 2022년 1월 14일, 14일 금요일, 코로나 전쟁, 코로나와 1년 100, 341, 4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프라이데이. 네. 아, 달을 쳐다보고 있네요. 아, 달은 내 거야. 태양광이 어쩌저쩌도, 맞아, 아, 이거. 달님을 아이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거 방역패스를 그러니까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갈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배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나서 복지관은 문 닫고, 불 예배 꺼 손을 있고, 내시라는 예. 거잖아요. 복지관은 문 기분 닫고 좋아요. 있고, 예, 됐어, 됐어. 맞아, 맞아. 거리두기, 거리두기. 거리두기다 맞아서 좋죠, 괜찮아. 아, 거리두기. 일단 오늘은 그리고, 따뜻해. 가만히서 그 끓여. 복지관도 문 닫고, 갈 데가, 교회는 문 닫았고, 또 방역 저기만 방역 패스 해갖고 갈수 있는 거 혼자 갈수 있는 곳이 없고 10시 지나면은 또 자영업들과 다문 닫았고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주말이면 칼퇴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누가 돌보라고? 예? 이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열 사람들 누가 돌보라고 여기 이렇게 복지관 불 끄고 다들 듣는다니까 이런 진짜 양심 없는 사람들 같으라고. 도대체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휴식전이라도 여기 주민들, 원래가 여기 주민센터 아닙니까? 주민센터 주민회관인데, 그럼 주민들이 앉아서 쉴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 휴식처를 만들어줘야지 자기네들이 뺏어갖고 주민들은 여기 나와서 추위에 떨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불쌍한. 그게 아니고, 추워서 갈 데가 없고, 예? 비가 오나, 누가 오나, 예? 자기네는 그 감상,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자기네는 아주 그냥 차 마시면서 감상하고 있어요. 우린 추운데. 아이 진짜 비가 어쨌든 오나 눈이 오나 혼자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더러운데요. 아 지금 옆에서 우리 저 김국장님이 그러시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더럽냐 그러네 더러운 게 그러다가 더러운 불아 쌍하게 나는 혼자 집에 있는 거 좋아요 집에 있어서 비 오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감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공사를 해야 되니까는 감상도 못 해요. 창문을 먼지가 들어와서 미세먼지 때문에 문 열어놓지도 못하고. 아, 어쨌든, 괜히 뭐 기운 빼면은 이건 뭐 자연 나선이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범띠 1월 14일, 금요일, 여기, 코로나와 코로나 전쟁 1년 342일째. Alright. 굿나잇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지금 날짜를 지금 세고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국제범죄 민족소송 전쟁배상만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의식이 깨갖고, 예, 서로 무슨 국민이에요. 금요일에 따라 광주고 어디고 물려갔으면서 국가배상, 국가배상,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국제배상을 청구해야지. 그러고, 진정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제가 달을 보여줬지만 태양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찬빛, 맞아.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찬빛. 예. 그가 찬빛으로 아, 이 마스크 써갖고 참 말하기가 힘든데 내가 그날에 모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전염병이고 뭐고 다 연연하고 그냥 오늘 모든 것에 이제 살균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고 모든 인류의 유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햇빛을 받도록 아가페 사랑이죠. 남녀노소 누구든 모든 인류와 인간의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햇빛이 없으면 단 하나. 근데 이 햇빛을 갖다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전 창조주의 그 기울컨 창조주 전능자의 창조주를 가로채 갖고 태양광이라는 걸 자기네가 상품화해서 팔아.
먹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하시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뭐 에이즈 때와 같이 예? 에이즈 뭐 에이즈 환자 벽에 따라서 우리가 에이즈 예방주사 다 맞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에이즈에서 성 접촉자들만 그들만 도망가는 거지 전 일반 전부 다 그냥 백신 주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에이즈가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전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지금 아, 이 말을 많이 했더니 마스크에 김이 서려요. 예, 죄송합니다. 이쯤이니까 I am sorry. 나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은연 중에 말을 많이 하면은 마스크에 김이 서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록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고. 자, 우리가 저는 이게 현대판 6월이죠. 이제 좀 말 그대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2014년부터 세월호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지나고, 2022년으로 새하늘 새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 힘을 주시고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아, 다시 감사합니다.